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험 사고 시 보험 청구를 못해서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입시킨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 시 전화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청구서 양식서와 함께 팩스나 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담당자가 있어서 청구서 양식은 설계사가 직접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자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FM은 직접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 보험 계약자가 직접 청구서 양식서에 작성을 하신 후 팩스나 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이제는 어플로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 다운받으신 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번호를 통해 가입하시고 사진으로 착하닥 찍어서 영수증이나 기타 서류를 찍으신 후 바로 실시간으로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설계사나 아니면 스캔이나 메일로 통해서 보내는 방법보다 좀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도 안 되고 담당자도 없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금 청구 양식서가 있습니다. 다운받으신 후에 출력하셔서 해당 질병의 기본적인 서류 안내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서류를 준비하신 후 팩스나 우편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청구서 양식서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인적사항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요. 또 질병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입금받을 통장을 적어두시거나 혹은 자동이체 통장으로 입금받고자 하신다면 밑에 부위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접수를 하시면 해당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통상 2, 3일 안에 지급이 되고요. 빠르면 당일에도 지급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소액이냐 아니면 고액이냐에 따라서 필요 서류가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지급 기간이 오래될 수도 있는데요. 통상 하루에서 3일 정도에 입금이 되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편하시죠? 처음만 불편하시지 계속 익숙하시면 편하시니 계속 숙지한 후에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손쉽게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